좋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은 꼭 먹게 되는 전골이에요. 너무 쉽고 간단해서 특별한 레시피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는 메뉴는 아니지만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데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국물 요리라 겨울에 한 번쯤은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 준비했어요. 따뜻한 들깨 만두 전골 바로 만들어 볼까요? 냉장고에 사용하고 남은 배추가 있더라고요. 배추 있으면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국물 맛 달큰하라고 양파도 잘라서 넣어주고요. 한국 호박 너무 맛있어 보이죠? 호박도 길쭉하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넣어주세요. 대파 전골에 넣어주면 참 맛있잖아요. 부드러운 파향이 입안에 가득해지죠. 길이로 반쯤 잘라서 넣어주세요. 청경채 반으로 잘라서 넣어주면 시원하고 푸릇푸릇한 이 채소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죠. 채소들 정리해 넣어주었으니까 이번엔 버섯들 넣어볼까요? 만가닥 버섯 너무 귀여워요. 가닥을 하나하나 떼어서 넣어주고요. 쫄깃한 표고는 기둥 아래의 질긴 부분은 잘라내고 도톰하게 먹기 좋도록 잘라서 넣어주세요. 포실포실하니 맛있겠죠? 팽이버섯이 한 줌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버섯 종류들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두부 있으면 반모 정도 길이로 잘라서 넣어주는 거예요. 재료들을 냄비에 다 담았으면 양념장은 따로 만들지 않고요. 마늘을 조금 넉넉하게 다져서 넣어주고요. 여기에 간장만 한두 큰술 넣어서 간을 좀 해주세요. 마무리는 나중에 소금 간으로 할 거예요. 여기 위에 얼려두었던 양배추 만두 있으면 올려주세요. 지난번에 양배추 만두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고는 한 번 더 만들어서 얼려두었었거든요. 그리고 들깨가루 조금 넉넉히 넣어주고요. 그 위에 대파 썰은 것, 매콤한 청고추, 홍고추 하나씩 썰은 것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와, 너무 푸짐하죠? 잠깐 두고요. 전골 냄비 만들기 전에 채소 냄비를 올려두었었거든요. 보글보글 채소가 얼마나 잘 우러났는지 이럴 땐 채소만 먹어도 참 맛있어요. 준비한 전골 냄비에 보글보글 끓어오른 따뜻한 채소를 넣어주세요. 차가운 채소로 끓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더 오랫동안 끓이게 되니까요. 채소의 맛있는 식감도 잃어버리기 쉽고 만두가 너무 풀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불에 올리면 금세 보글보글 끓어올라요. 보글보글 거리는 전골 냄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 생각에 허전해진 마음도 괜찮다, 괜찮다 위로해 주는 것 같고요. 멀리 계신 부모님 생각이 밀려올 때도 괜찮다, 괜찮다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요. 채소에 간을 해서 부어도 좋고요. 여기 전골 냄비에 이렇게 직접 간을 해도 좋아요. 소금간만 살짝 해주면 되죠. 국물까지 다 먹는 요리에는 간은 너무 세게 하지 않아야 먹고 나도 편안해요. 제 채널을 좋아하는 꼬마 친구들이 있거든요. 오늘 전골 요리를 통해서 보글보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보글보글은 구수한 들깨 국물이 야단스럽게 끓어오르는 모습이고요. 보글보글은 크고 작은 거품들이 빠르게 난리치면서 일어나는 소리란다 라고요. 이 정도면 보글보글이라는 단어가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골은 보글보글거리며 진하게 우려낸 채소 국물에 애호박, 표고버섯,
양파, 마늘 등의 자연에서 온 싱싱한 재료들을 더해서 보글보글 끓여낸 가장 자연과 가까운 전골이에요. 양배추 만두에 구수한 들깨 국물을 뿌려서 촉촉하게 먹으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날이 많이 쌀쌀해요. 오늘은 냉장고 활짝 열어서 있는 채소들 다 꺼내서 편안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들깨 만두 전골, 오늘은 담백하고 순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아래 더보기란에 간단한 레시피와 자세한 레시피를 위한 홈페이지 링크도 함께 남겨드릴게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세요.